그렇죠. 다행히 지금 전국 노래자랑에서 캐릭터는 그 나쁜 캐릭터가 아니어가지고 다행이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어제 늦게까지 술 많이 먹었어. 이경규 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신동엽 씨한테요? 예. 아. 밤에 그러면서 이제 야 제발 좀 그 뭐 건축학개론 그 늑대 소년 다 끝났는데 그런 얘기 말고 전국 노래자랑 얘기 좀 많이 해달라. 아. 결혼 끝을 했으니까 제발 가서. 지금 대박 친 영화들 얘기 그만하고 전국노래자랑 5월에 개봉한다는 걸 확실하게 홍보를 하고 가서 유연석 홍보하지 말고 전국노래자랑 홍보를 하고 무조건 전국노래자랑 네. 정식으로 그래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딱. 예. 개봉하는 전국노래자랑은요 서민들의 사랑과 감동을 노래로 표현한 이경규 대표님의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이 홍보하는 이야기를 흡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듣고 계셨을지 예 우리 이경규 씨가 처음부터까지 다 듣고 계셨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규 씨. 이경규 씨. 여보세요. 대표님 홍보하셔야죠. 이경규 씨. 약간 전화 걸어놓고 자기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이경규. 오영과 오급해. 오영과 오급해.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BS 연예대상 최우수상 이경규입니다. 멘트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둘로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뭔가 좀 불편하세요. 어제 대상 약간 말했까 하시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대상 놓친 거에 대해서 지금 약간 아직까지도 그 좀 앙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요. 이 그 사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배우 조사를 좀 하고. 아 배우 조사를. 왜냐면 이경규 씨는 이제 SBS 회장님과 완벽하게 그렇죠, 미리 약속이 그렇죠. 돼 있었다고 말씀을 누누이 하셨는데 대상을 놓쳤어요. 근데 붐 씨가요 계속해서 전국 노래자랑은 원래 내 거였다. 왜 이제 와서 나를 캐스팅 안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저기 보딩 카드라고 좀 들어주세요. 보딩 카드. 제 주위에는 원앙 소리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원앙 소리요? 네네. 이윤석 씨하고 붐. 이제 곧 명을 다 하게 될. 이동욱 씨는 다음 영화나 뭐 혹시 이렇게 캐스팅할 의향은 없어요? 아 항상 하고 있죠. 아 항상? 항상 이렇게. 이번에는 근데 왜 저를 안 불러주신 거죠? 아 이번에는 이제 그 작품 자체가 네. 이동욱 씨가 어울릴 역할이 없었고 이동욱 씨가 항상 제가 좋아하는 그 배우 10명 중에 한 분들 10명 중에 뽑혔네요. 10명 중에 10% 제가 싫어하는 연예인 10명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10명이 있고 제가 싫어하는 연예인 10명 중에는 붐! 아, 첫 번째래요. 첫 번째. 제가 저만 좋아하면 됐죠. 예. 느낌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그래, 느낌이 지금 아주 좋은 상태고요. 예. 어제 그 제가 유영석 씨하고 그 같이 그 음주를 하면서 예. 그 강신장에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제가 그걸 왜 나가냐?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화 개봉한데 나가야지. 그 왜 나가냐고. 너무 이르다. 그때 또 나오면 되죠. 뭐라고요? 그때 또 나오시면 되잖아요. 누구요? 뭐 이경규 씨 캐스팅의 어떤 기준은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무조건 관상이다. 관상. 맞습니다. 유영석 씨는 제가 찾던 배역에 그대로 똑같이 생겼어요. 2% 부족한 자신인 얼굴. 야, 솔직히 관객 이 정도 될 것 같다. 예상. 맞아, 유영석 씨랑 다른 배우들은 예. 저 이번 영화가 끝나면 다른 드라마나 영화를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 영화가 잘 안 되면 어쩌면 끝일 수도 있습니다. 기대는 많이 바르지 않습니다. 300만 정도만. 300만. 그래서 어제 술자리 하시면서 대표님 기억나세요? 어제 그 공약하셨는데. 공약? 그 만약에 저 영화가 300만이 넘으면 네. 네. 전 스텝 배우분들을 비즈니스석에 태워서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 공약을 하셨어요. 우와.
혹시 기억을 못하실까봐 제가 이 그 강심장에서 인증을 받으려고. 그래요.